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동차입니다. 지금 8월에 잠시 한국에 귀국했는데 여러 가지 연주를 마치고 나서 지금 파인의 피아니스트 사진 촬영하러 왔어요. 학교 공연하는 분들 중에 자주 뵙는 분은 많이 없고요. 왜냐면 저도 외국 생활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과 또 어렸을 때부터 이름만 알았던 선배님들 이번에 같이 공연하게 돼서 이제는 자주 만나야죠. 친해질 것 같아요.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계시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연주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연주하고 또 조금 더 친해지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뷰 콘서트 때는 4개 국가를 테마로 같이 연주하는데 저는 김규현 씨와 독일을 테마로 브람스와 바흐의 곡을 연주를 하게 돼요. 규현이는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던 아주 오래된 친구고 또 규현이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피아니스트고요. 그래서 처음 같이 이번에 듀오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뷰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진우 씨와 러시아 테마로 라흐마니노프와 체코스키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여덟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게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상세 죽음의 무도를 16개의 손을 위해서 작곡을 편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독일에 계신 저명한 작곡가에게 지금 편곡을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11월 30일 콘서트홀에서 세계 초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을 겁니다. 네, 편견 버리시고요. 저희 공연 너무너무 현재 이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다 모였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곡, 흥미진진한 곡, 그런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그냥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네, 가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주 많이 와주시고요. 그러면 11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